경원으로 스카우트한다. 아, 뭐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또 하는 거랑 보는 거랑 또 차이가 있으니까. 제로가 전투 시스템이 나름 진짜 완성된 게임이라서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로가 그 스타일 시스템이 붙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용고가치 시리즈 주인공들 스타일을 하나로 다 모아놓은 거라. 제법인데? 오우야 보따를 쓰기가 힘드네. 이것도 은근히 아샤. 아니에요. 그게 제로에 있던 전투 시스템 빼어가지고 다시만 리메이크할 때 넣은 거고, 극투가 6에 있던 시스템 빼가지고 넣었듯이. 원래 그겁니다. 제로가 다른 5까지 나왔던 주인공들 스타일 발전시켜가지고 키류한테 다 몰빵해 놓은 거라서. 키류랑 마지막한테. 분노의 팔찌. 히트 상태 시에 불굴의 힘을 얻게 된다. 자, 이제 구장에서 할 수 있는 사이드 퀘스트는 다 했는데 또 겸사겸사 아시다시피 히트맨 미션도 해야 되니까 그거 두 개 끝내고서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아, 이게 미니게임 볼링 같은 거 해가지고 나오는 미니게임도 확인해야 되네. 서브 퀘스트도 확인해야 되는데. 서류 정리. 구깃구깃. 네. 총기 마스터 사이지마. 가무로초 센요거리 북쪽에 사무소가 있다. 오늘 또 머리가 개판이 됐구만. 여기구만. 사메지마. 부초. 요시모토야 이런 시모토. 견생회. 복수자. 총을 들고 있지만 역시나 주변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면
산이네요. 다음번에는 글쎄요 섬유개조 갈 것 같은데 봐서 해야죠 뭐 할 거 없으면 근데 뭐 제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확답은 못해요 나도 사람이야 나도 똥게임 하면 슬프다고 어? 똥게임을 하는데 시청자 수를 보면 더 슬프고 물론 갓게임을 해도 시청자 수를 보면 슬프지만 나도 사람이라고 돌아온 부하 납탄 나도 휴먼이야 나도 아닌 건 아니라고 그리고 특히 요즘처럼 유튜브 구독자 수가 사춘기에 들어선 시기에는 더 더 힘들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 기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도 그럭저럭 유지하던 유튜브 구독자의 자수에 뭐랄까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왔어. 사춘기가 와버려가지고.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뭐 요즘에 저번 달에 업로드를 좀 안 해가지고 그 여파가 지금 나오는 건지. 아무튼 사춘기가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아 진짜 영상마다 추천과 구독 아니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해야 되나. 그래야 아 이 새끼 뭐야 이거. 어디서 이씨. 왜 그래? 그래 계속 써라. 써봐. 난 좌절하지 않는다. 부디 빨리 유튜브 구독자 수가 기나긴 사춘기를 끝내고 빨리 나의 노고를 알아줬으면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슬프다 그럴 돈이 나한테 어딨어요? 모르겠어. 보니까 그 있잖아. 건너뛸 수 없는 긴광고인가? 그거 그런 게 구독자 수 이탈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데 내가 그거 켜놨더라고. 그래서 일단 빼긴 했는데 모르겠어. 그게 몇 분이나 나와? 구독할 수, 그 뭐였지? 스킵할 수 없는 긴광고. 14만에 30초 그래 자 카무로초 밀레니엄 타워 주변에서 목격됨 그래 일단 그래서 30초 광고 뺐어 빼긴 뺐는데 8분짜리도 있어 스킵 못하는 걸? 그러면 아무도 안 보지 누가 봐 하기야 그 네이버 TV 막 이런데도 30초 노스킵 광고 때문에 욕 존나 처먹는데 유튜브에서 그게 나오면 내 방송 보겠어?
처음 온 사람들이 있던 구독도 해제하지. 그렇겠지. 내가 뭐 아주 짱짱한 팬들이 몇천 명 되는 방송도 아니고. 카지노에 답례하고 싶으니 꼭 놀러 오래. 어딨니? 저기 있네. 로렌츠. 너 잡으러 왔다. 너 쥐어패러 왔어. 너 조용히 하세요 만들러 왔어. 꿀꿀꿀꿀 꿀꿀. 아 근데 중간 광고 하나 넣냐 안 넣냐로 그래도 좀 많이 차이 나요 수익이. 그래서 그래. 근데 뭐 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채널마다 틀려. 그거 넣어가지고 충성층이 많은 채널은 오히려 수익이 막 두세 배씩 늘어버리지. 막 구독자 수 3,40만 되는 거. 올리기만 하면 최소한 한 편당 한 진짜 못해도 한 1만 넘게 보는 2-3만씩 보는 그런 채널이라면. 근데 나 같은 채널은 그런 거 한번 잘못 들어가면 그래서 그거 키즈 채널이 잘 되는 거 진짜 수익이 장난이 아니라는 말이 있잖아. 애들도 알긴 하는데 스킵해서 보긴 하는데 진짜 영유아 애들은 틀어주면 그 끝까지 다 보니까 중간에 광고 나오는 것까지 다 보잖아. 괜히 어이 잠깐 이거 위험한데? 키즈 채널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 수익률 높은 이유도 있고 조회수 자체도 많지만. 와 요놈 봐라 호떨이. 진짜 무기 든 애들이 호떨 타이밍 잡기가 진짜 힘들어. 쉽지 않은 상대구만. 미안 솔직히 나 러블리즈 엄청 팬이긴 하지만 러블리즈가 나온 게임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리고 러블리즈가 나오는 게임 광고 끝까지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아무리 걸그룹 좋아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일본의 칼이 베기만큼 뭔 개소리야! 야 정신 차려 로렌츠. 야 솔직히 니네가 중세에 쓰던 칼이 훨씬 세. 일본도 개 쓰레기 같은 철 어떻게든 써보려고 갈고 갈가 갈아서 만든 건데 불순물 졸라 높은 천을 어떻게든 베일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든 칼이 일본도라고. 니들 일반 시칸발 시칼만도 못해.
옛날 일본도가. 괜히 일본 사무라이들이 칼 여러 자로 들고 다닌 게 아니라니까. 하나 박살나면 그거 버리고 딴 거 쓰려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다 했네요. 네. 13만엔. 자, 이제 그리고 이게 자, 일단 그러면 9장까지 할 수 있는 사이드 퀘스트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 보면 이게 여기 사이드 퀘스트가 볼링 사이드 퀘스트도 다 해야 되지? 그런 거 같은데. 아닌가? 자, 아무튼 이제 그러면 다음 사이드 퀘스트로, 사이드 퀘스트래. 다음 메인 퀘스트로 넘어가 봅시다. 기류. 그래. 무능가. 하이. 하이루. 언제 저 하이루야? 준비 끝났어. 가보자. 갈 때까지. 아, 근데 이거 사이드 이게 그 리마스터 공략 위키에 보면은 그게 없어. 그 볼링 사이드 퀘스트 같은 게 없어. 왜 그러지? 혹시 설마 리마스터 되면서 없어진 건가? 그래, 뭐 나중에 12장에서 아몬 안 나타나면은 그거 다트의 사이드 퀘스트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찾아가지고. 공략에 볼링이라든가 다트 관련 서브 퀘스트가 없는 것 같아. 골프밖에 안 보이는데. 그 캐바걸 관련 공략은 있는데 아마 기자로 위장해서 근무할 중일걸요? 나도 잘린 줄 누가 봐도 잘려야 되는데 얘 안 잘려. 역시 공무원이 철밥통은 철밥통이야. 그래, 됐어. 위장 근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思っていたより若いな。そっちは? 님도 생긴 것보다는 목소리가 좋아요. 鈴木と東条会の癒着を追っていた。
あの有名な元刑事の分野か。 전직 경사, 아 진짜 전직 경사, 야 진짜 너 잘린 거야, 나온 거야. 진짜 전직 형사인 척 아니까 위장으로 기자가 된 거야. 알 수가 없네 이거. 오마에 오키나와의 레노 리조트 요테치데 요고 시세츠 오 야테룬다테나. 아. それが原因で堂島大吾も土地買収の話を断ったそうじゃないか。 생긴 거에 비해 너무 목소리가 잘생긴 목소리야 진짜. 오마에 토코노 타미야 류조 互いに利害が一致してるってことだ。 どういうことだ? お前はあのリゾート開発が止まればいいと思っている。ああ、そうだ。俺も あのリゾート開発が止まればいいと思っている。 아,네, 회원님 들어가십시오. 안타,何を言ってるんだ? あのリゾートがなければ あんたは基地拡大法案を通せないんじゃないのか? そうだな。 だが それはもういいんだ。 もういい? なぜ? 簡単だ。 あの法案 俺は初めから通す気がなかったからだ。 なんだと? 聞かせてくれ。 沖縄の基地拡大とリゾート開発 その全てについて。 그게 뭐든가. 俺もお前たちに頼みたいことがある。 何を聞きたいんだ? 뭐에 대해 물어볼까? 타미야의 진짜 목적에 대해. 안타노 오키나와 베군 기지 각다의 본토노 네라이 테노와 난난다. 난난다. 오레노 본토노 네라이. それは 세계에 안약する 조직의 정체를 아바키. その組織を潰す。 아니 스케일이 그렇게 컸어? 리켄 가라미노 마피아가 아닐까? そんな簡単なもんじゃない。 俺が 追いかけているのは 通称 ブラック マンデーと 呼ばれている 組織だ。 ブラック マンデー? ブラック マンデー? それって あの伝説の 武器 密輸 組織の ことじゃないのか? さすがは 分野だ。 よく知ってるな。 1987年 あの世界大恐慌の引き金に。 아니 갑자기 설명을 하니까 진짜 메탈기어 소리드 같잖아 저 목소리로. 裏で操っていたとさえ言われる武器商人 안드레 리차드손을 중심とした 武器 密輸集団 通称 ブラック マンデー。 俺はその正体を知るために あの沖縄米軍基地拡大を仕掛けた。 ブラック マンデーの正体を知るためだと? どういうことだ? 知っての通り基地拡大の最大の目的は 日米で共同開発する BMD の配備だ。 その開発の裏では超単位の金が動いている。 設計図だけでもとてつもない価値を秘めているんだ。 とてつもない価値? メタルギオや? 뭐야 진짜? 日本の最先端の技術とアメリカの兵器開発のノウハウの 일본의 최첨단 기술 없어? 없어? 없다고 정신 차려. 他のどの国が逆立ちしても売ることができない。 야, 샤프가 농장하는 세계관의 시대인데 무슨 実現すれば 중동を含めたアジア一帯の国々は 今後十数年 日本に手出し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そんなものが沖縄に。 日米共同開発の BMD は 世界の防衛バランスを変えるほどの代物。 BMD하니까 갑자기 블랙매직 디자인이라고 뭔 소리야? 一応的にはそう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 캡처보드 회사가 생겨나는군. 아, そうだ。 そういった風評があることが重要だったんだ。 どういうことだ? 세계最新の 兵器 開発。 구장입니다. それを欲しがる奴らが動き出すってことだ。 병기 개발에서 메탈기어 솔리드의 냄새가 너무 심하게 든다. 그やつってのが ブラック マンデー。 その通り。 세계中に 武器を売りつける 武器 密輸組織ってのは
무기밀매도 메탈기어 솔리드 느낌이 너무 많이 나. 혹시 그 기술이 일본 이외의 국에 나가れたら 세계의 보호 밸런스를 崩壊させる 정도의 기술. 야츠라가 유비를 꽂아타마마 미테이루 하즈가 나이. 신 BMD와 블랙만데를 오비키다스타메노 에사 때 것도가. 오키나와의 기지 확대 법안은 아쿠마데 소노 블랙만데 때 야츠를 사소이다스 타메노 다미이다. 내용도 약간 메탈기어 솔리드랑 비슷해요. 다미이도와 이에 이 설명하는 것도 법안을 통해 形이 필요하였다. そのために 우리는 스즈키니 리조트의 話를 제안시 야츠니 리켄을 이때니 渡すと 持ちかけ 기지 확대 법안과 세트의 形で 進めてきた. つまり 우리 이외 모든 국민을 騙す 필요가 있었다. そのくらいのこと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んだよ. だが あんたはもう法案を通す気がないと言ったな. それはつまり ようやくブラックマンデーの尻尾をつかむことができたというわけだ. じゃああんたの目的は花から鈴木との総裁選にはなかったってことか? そんなものは小っ端の政治家気取りが欲しがるもんだ。 俺には全く興味がない。 과연? だがアメリカも関わるほどの大掛かりな作戦 あんた一人で実行できるもんじゃねえだろ。 その通りだ。 それについても話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んな。 他に聞きたいことはあるか? じゃあ 다음 아니 근데 그거에 왜 야쿠자이가 관여되냐고. 무슨 진짜 메탈기어 솔리드에서나 나올 법한 그 스케일인데. 다이고를 쏜 범인에 대해서. 허참. 다이고를 쏜 범인을 知らないか? それは俺にもわからん. そうか. あの風間に似てるって男のことが? 素性も目的もさっぱりだからな。 ああ。 待て、 風間だと? そいつが堂島大吾を撃ったのか? 何か知っているのか? うん。俺の知っている風間とお前らの知ってるその男が同一人物ならの話だが、教えてくれ。あんたの知っている風間ってのは一体誰なんだ? くれ、 대체 누구야? 風間ジョージ。 아니, 가자마 東京会の元幹部、山組組長、風間慎太郎の実の弟だ。 동생. 오야선이 弟가? 弟가? 知らなかったのか? ああ。 そうか。 やはり風間は肉親の話をしてなかったのか。 やはり? ああ。 両親を早くに失った風間にとって弟、ジョージは 血を分けたただ一人の兄弟、何者にも代えがたい存在だったからな。 응? 응? 風間にとって弟ってのがそんなに大切なんだったら桐生には話していそうなもんだかな。仲がいいだの悪いだのは関係ない。そういった普通の兄弟関係でいられるような間柄じゃなかったんだ。あの兄弟は。どういうことだ。あの二人は 決して交わることのない道に進んだからな。まさか風間の弟の職業って警察だ。元警察庁長官官房国際部国際課、今の外事課の刑事だった。それってエリート中のエリート。じゃないか。근데형은야쿠자。まあ元警察官のお前からしちゃそうかもしれんな。 だが不思議なものだ。同じ釜の飯を食い、日本という国の未来を共に案じた人間が、片やこうして議事堂の真ん中で昼間から酒をかくらい、片やアメリカのために必死に動いてるんだからな。何?何言ってんだ?あんたもしかして、ジョージと俺は警察庁の同